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리입니다. 오늘은 진짜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식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그런 말 좋아하잖아요. 가성비 좋은. 네. 가성비가 정말 좋은 그런 재봉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옆에 보이는 바로 이 재봉틀인데, 이 재봉틀은 버네트, 우리 버니나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버니나 버네트 B37이라는 제품이에요. 오,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이 버네트 B37이라는 재봉틀은 아마 해외에서는 구경할 수 있었는데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판매가 되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버네트 B37 런칭 기념 이벤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여러분? 이벤트, 런칭 기념 이벤트니까 뭔가 빵빵한 상품이 있겠잖아요. 거기에다가 가격적인 면도 상당히 정말 좋게 나와 있어요. 다운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을 특히나 우리 제리의 옷장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처음으로 이 영상을 통해서 이제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랑 같이 이제 천천히 기능이나 뭐 여러 면모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 재봉틀을 써보면서 가장 큰 장점이라고 느낀 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디자인이고요. 두 번째는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스위스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이 버니나라는 회사에서 재봉틀을 만들기 시작한 역사는 상당히 깊습니다. 고급스럽고 사용자 중심의 정말 하이 퀄리티 제품만을 생산하다 보니까 가격적인 면에서 좀 많이 부담스럽단 말이죠. 사람들은 다이 좋은 재봉틀을 사용하고 싶은데, 아, 너무 비싸.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버네트라는 보급형 라인입니다. 이 버네트는 기존 버니나의 편의성과 정교함은 취하면서도 좀더 캐주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격적인 면에서 훨씬 부담이 덜 가는 그런 라인의 재봉틀을 만드는데요. 이 버네트 라인 중에서도 가장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 바로 이 B37입니다. 이제 재봉틀 세계에 입문하고자 하는 왕초보부터 엄마가 물려준 아주 오래된 재봉틀이 있는데, 아, 이거 새 걸로 갈아타볼까 하는 초심자들까지 모두에게 적합한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디자인이 겁나 깔끔합니다. 솔직히 재봉틀이 놓여있는 방을 상상해보세요. 세련되기 쉽지 않거든요. 재봉틀 자체가 뭔가 복잡할 것 같고, 일이 많을 것 같고, 막 천들이 너저분하게 널려 있을 것 같고, 올이 막 풀리고,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걸 부정할 수가 없는데, 이 디자인이 주는 깔끔함, 라인이 탁 정돈되어 있는 단정함, 그리고 최소한의 버튼으로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든 이 간편함, 이게 버네트 B37의 최대 장점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심플한 디자인 덕분에 재봉틀로 하는 나의 취미 생활 자체도 상당히 가뿐해지고 또 재미있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게다가 세련되고 심플한 디자인에 고급스러움 탁한 스푼 더해진 그런 디자인. 이 디자인은 전 세계 어느 재봉틀 중에서 버니나 버네트 따라올 자가 없다. 이건 아마 누구도 쉽게 반박하기 힘든 게 사실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재봉틀 탐구 들어갑니다. 두 번째로 버네트 B37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장점은 바로 처음부터 강조해온 가성비입니다. 가볍게 소품을 제작하고 싶어요. 또는 이제는 옷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또는 집에 있는 옷을 좀 수선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께 추천드려요. 기본기가 아주 탄탄한 그런 제품입니다. 네, 일단 기본 스펙은 이렇습니다. 좌우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바늘의 가동 범위가 7mm로 되어 있고요. 후크 시스템은 그 수평 가마로 되어 있고요. 소잉 스페이스는 170mm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바늘에서부터 오른편으로 원단 같은 것을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넓을수록 굉장히 큰 재봉틀이고 좋은 재봉틀인데, 여기는 지금 17cm, 170mm로 되어 있고요. 스티치 패턴은 50개가 내장이 되어 있고, 또 단추 구멍은 5개. 로 되어 있어요. 근데 원스텝이라고 써 있죠. 한 번에 자기가 알아서 쫙 단추구멍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렇게 다섯 가지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소잉 스피드는 700인데요. 이거는 1분당 700 바늘을 간다는 얘기네요. 속도 조절이 가능해요. 가장 빠를 때와 비교를 해서 보시면 매우 천천히가 가능한데요. 초보인 분들에게는 이 속도도 빠르다고 느낄 수 있다는 거. 이게 최고로 밟았을 때. 우리도 초보 시절을 금방 까먹었지만 누구나 처음에 그랬다는 거 인정해야 되죠.
매듭 찍기 기능이 있습니다. 자동 매듭이 어떤 재봉틀은 앞뒤로 되돌아받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제자리에서 매듭을 지어요. 그게 좋은 점은 되돌아받기를 하면 맨 끝에 실이 풀리는 경우가 아마 많은 분들 경험하셨을 텐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자리에서 매듭을 지으면 절대로 안 풀립니다. 실수를 해서 풀어야 될 때 오히려 짜증이 날 정도로 안 풀려요. 또 하나 재미가 있는 건 자동 매듭 찍기 버튼을 스티치 중간에 누르면 스티치를 다 완성한 후에 그 작업을 수행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모양 스티치를 만든다고 했을 때 중간에 제가 그 매듭 버튼을 누른다고 해서 모양을 만들다 말고 매듭을 짓는 게 아니라 제가 중간에 그 버튼을 눌렀어도 아 오케이 알았어 좀 기다려봐 하면서 모양을 다 만든 후에 매듭을 짓는 거죠. 그래서 급하게 매듭 버튼을 누를 필요가 없다. 네. 이런 게 바로 사용자 중심으로 생각한 기능이지 않나 싶어요. 좋습니다. 이 번호를 선택하면서 원하는 스티치를 고르면 되는데요. 똑똑한 게 스티치가 50개나 있잖아요. 그래서 앞자리 선택 따로 또 뒷자리 선택 따로 가능하다는 거죠. 만약에 업다운 버튼만 사용을 해가지고 1번부터 50번까지를 다 눌러야 되는 그런 재봉틀이 있어요. 근데 그거 귀찮아서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버네트 B37은 스마트하게 10자리에서 선택 한 번, 1자리에서 선택 한 번, 간단하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땀 크기는 그 재봉틀의 성능을 알려주는 좋은 지표가 됩니다. 좋은 재봉틀일수록 땀 크기가 커요. 이 숫자는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땀 크기가 커진다는 건 노루발 아래 톱니가 움직여서 원단을 그만큼씩 운반해 줘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땀 크기가 7mm만큼 커진다라고 했을 때는 톱니가 그만큼 움직일 수 있는 가동 범위가 커진다는 것이죠. 이 톱니의 정확한 움직임은 사실상 그 재봉틀의 성능 자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어떤 지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땀 크기가 상당히 중요하다 할수 있습니다. 오버록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이 재봉틀 하나로 오버록까지 다 해서 옷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초보 때 오버록 사기 전까지는 그렇게 옷을 만들어 입었거든요. 물론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올이 풀리거나 어떤 기능상의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아기 옷을 만들 거야 한다면 굳이 오버록까지 사서 또 집 늘릴 필요도 없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오버록 스티치가 내장되어 있으니까 걱정 말고 옷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 좋아하시는 이제 모양 스티치가 다양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모양 스티치도 브랜드별로 다르다는 거. 대부분 이제 일본 재봉틀에서 사용되는 모양이 그런 비슷한 모양들이 있고요. 버네트처럼 유럽형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본 재봉틀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 이 번이나 버네트 재봉틀을 사용을 해보시면 우리 눈에 익숙하지 않은 그런 좀 생소한 예쁜 모양 스티치가 많다고 느끼게 됩니다. 사용 시에는 이런 노루발로 갈아 끼워라 라는 이제 명령이 나와요. 그대로 사용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사틴 노루발이라고 하는데 이 노루발은 밑바닥에 단차가 만들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모양 스티치를 만들 때 실이 겹치는 부분이 두꺼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넘어가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노루발을 바꿔 끼라고 할 때 바꿔 끼면 훨씬 슬기로운 재봉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옷을 만들다 보면 또 단추구멍이 하나의 큰 이슈가 됩니다. 특히 이제 공업용 재봉틀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단추구멍이 잘 되는 가정용 재봉틀을 추가 구매해야만 옷을 완성할 수 있겠잖아요. 그런 분들이라면 이 재봉틀이 그 걱정을 덜어줄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단추구멍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딱 한 가지 기본 단추구멍만 되면 사실 옷을 만들 때 아쉬운 부분이 많거든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여러 다양한 단추구멍을 만들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자동 실깨기 장치, 요거 자랑할 만하죠. 반자동입니다. 이게 내려서 튕겨주면 실이 자동으로 쓱 들어가요.
사실 아무리 초보고 나는 기본만 되는 재봉틀이면 돼라고 해도 반드시 자동 실끼기 장치는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요거 없으면 매번 고개 숙여서 실을 넣는다고 생각하면 아,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취미생활의 질이 확 떨어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수 아닌 필수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자랑거리가 여기 있습니다. 재봉틀에는 실책이라는 게 있어서 실을 확 채면서 바늘로 실을 조금씩 조금씩 공급해 주게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의 재봉틀은 이 실채기가 움직이면서 실을 순간적으로 잡아당기기 때문에 바늘에서 실이 호로록 하고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게 재봉을 하다 보면 정말 속 터지는 포인트가 되거든요. 아, 좀 재봉 좀 하려고 하면 실 빠지고 거기에 이제 자동 실깨기 장치도 없다? 그러면 에휴,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서 재봉틀의 흥미를 잃게 돼요. 인간이랑 그렇습니다. 아주 작은 것 때문에 지치고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버네트 B37은 시작할 때 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실체기만 움직이고요. 바늘에 있는 실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는 것이죠. 요거 아주 훌륭합니다. 버네트 B37의 우수한 점들을 설명해 드리고 보여드렸는데요. 아주 딱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자동 사절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가성비. 네, 그만큼 부담이 좀 덜한 가격으로 구입을 할수 있는 재봉틀이면서 여러모로 매우 탄탄한 기본기를 가지고 있어서요. 가정에서 사용하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옷 만들기를 시작하기에 아주 적합한 그런 재봉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자동 사절이 되려면 기본 100만 원은 넘어야 하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버네트 B37 가격 대비 참 쓸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재 외국에서 이제 구매 대행하는 거 보시면은 가격이 거의 100만 원에 육박하는 네,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가성비 있는 판매가이지 않나 싶어요. 아, 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1년 전쯤에 번이나 뭐480, 버네트 B77 이런 진짜 최고급 그런 재봉틀을 여러분들한테 독점 판매합니다 하면서 소개해 드렸고 B05라는 재봉틀을 제가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오픈해 드릴게요 약속을 했었는데 지금 1년여 동안 계속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저도 가지고 있었고 아 좋은 재봉틀 여러분들한테 초보이신 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어쩌지 하다가 의도치 않게 이제 버니나에서 버네트 이 B37이라는 재봉틀 런칭을 하시게 됐다고 하면서 저한테 영상 의뢰를 하셔서 너무 잘 됐다. 여러분들한테 좀 죄송한 마음이 있었는데 요거를 소개해드리면서 그 아쉬웠던 마음이 조금 상쇄가 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은품이 굉장히 제가 빵빵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이제 우리가 재봉틀을 사면은 여러 가지 사은품들이 좀 딸려옵니다. 그쵸? 뭐 쪽가위, 뭐 자질구레한 거 많이 오긴 하는데 뭘 받았을 때 기쁠까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이제 실, 큰 실을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작은 실은 여기다 이제 위에다 끼워서 쓰면 되지만 큰 실에 끼울 수 있는 그 스탠드, 그게 또 상당히 자주 필요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같이 넣어드린다고 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제리네 구멍가게에서 판매하고 있는 프리미엄 쿼사 12색 실 세트입니다. 요게 이제 여러 가지 색상의 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 재봉틀을 할때 많은 분들이 색상, 그러니까 알록달록 예쁜 실 세트에 대한 로망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받으시면 여러분들이 즐거워하시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것도 사은품으로 넣었습니다. 2만 원 상당의 네, 사은품입니다. 또한 가지 또 이벤트의 막바지는 뭐가 있냐면 이제 구매하신 다음에 거기 후기 쓰잖아요. 뭐잘뭐 사용해보니 어떻습니다. 진짜 솔직한 후기 그런 글을 남겨주시면 버니나 측에서는 그 버니나 정품 바늘 5개 이렇게 싹 들어있는 그 바늘을 보내주신다고 해요. 버니나 바늘이 제가 사용해봐서 아는데 참 좋습니다. 살려면 또 비싸거든요. 그래서 후기 작성하셔서 챙겨가셨으면, 그거까지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이 재봉틀 좀 괜찮은데? 하고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 아래에 링크를 달아놨으니까 그 링크 통해서 버니나 코리아 홈페이지에 가셔서 네, 직접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재미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